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옥천면 옥천리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며칠 전에 제가 옥천리 매물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그 매물이 정말 나오자마자 매매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 옥천면 지역에는 매물이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2, 3억대 매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매물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정면에 지금 제 차가 있고 저 위에 보이는 바로 저 매물이고요. 주변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향교길이에요. 향교길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주택이고요. 워낙 옥천면 소재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기에는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보로 모든 편의시설을 다 이용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고요. 서울로 출퇴근 하시기도 뭐 50분 정도, 40에서 50분 정도면 잠실까지 충분히 갑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도시가스 상수도 우수관 다 들어와 있는 편의시설을 다 갖춘 그런 입지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 문의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외관부터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본 매물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요 도로가 메인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옥천면 소재지 쪽에서 바로 요렇게 뭐 한 300m 정도 이렇게 올라오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본 매물이 있고요. 도로 폭 같은 경우는 한 8m 정도는 돼 보여요. 그래서 길만큼 현상이 전혀 없는 그런 좀 폭이 넓은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적 경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옹벽 작업이 돼 있는데, 다른 집들은 지금 그냥 도로하고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주택을 지었는데요. 본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주차 박스까지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짓털을 많이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경계 따라서 이렇게 지금 방부목 펜스도 굉장히 좀 이쁘게 깔끔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주차 박스 있는 부분, 이 부분에다 이제 차 한 대 전용 주차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이쪽으로 해서 주차하시고, 뒷집에 강아지가 좀 있네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돌계단으로 또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셨고, 여기도 방부모 이제 대문 이렇게 있고요. 자,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메인 마당입니다. 자, 메인 마당 보시면 좌측에 이렇게 아까 그 주차장 부분, 주차 박스 상단에 이렇게 이게 그릴 같은데 바베큐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아주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은근히 조망권이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은근히 하여튼 탁 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데크도 여기죠. 데크가 디귿자 데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는 넓어요. 넓게 돼 있고, 주택의 좌측에 가시면 여기는 또 다 포장이 돼 있네요. 네, 포장이 됐고, 지금 여기에 태양광 그 판넬입니다. 판넬인데 이거를 직접 설치를 하시려고 일단 판넬을 사 놓으셨다고 하시네요. 이게 비용이 조금 만만치 않은데 이거를 일단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이걸 일단은 구입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택의 뒤편에 요 부분은 이제 보일러실 되겠고요. 자, 보일러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코스트코 브랜드의 창고, 조립식 창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창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가스는 사실은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에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대편으로 해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이쪽에 이쪽이 이제 대문이었죠. 대문이었고, 우측으로 가면 이제 야외 수도가 이렇게 있고요. 뭐 항아리 놓는 공간도 있고, 자, 이쪽에 보시면 텃밭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잘 가꾸고 계시는데, 텃밭도 굉장히 넓은 공간, 요렇게 또,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자, 요 공간까지, 뭐, 요 정도면은, 한 세 식구, 네 식구 정도는 뭐, 이렇게 드실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되는 면적, 텃밭까지 다 보유하고 있고요.
요게 대추나무인가요? 대추나무도 있는 거 한 그루 있네요. 자, 이렇게 있고 굉장히 좀 알찹니다. 아, 이런저런 구성이 잘 돼 있고 전원생활 하기 딱 좋은 네, 그런 주택 같네요. 이렇게 외관 한번 보셨고요. 주택은 단층 주택입니다. 단층 주택이고 2층에 이제 다락방이 좀 서비스 면적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코 마감, 그다음에 시스템 창호, 예, 그리고 기어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니쉬 기와로 이렇게 예, 시공이 되어 있고 저기는 이제 벽난로가 있기 때문에 예, 굴뚝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택의 양쪽에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범용 CCTV까지 네,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실거주 하기에는 뭐 너무나 좋은 네, 그런 입지와 매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면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 들어가시면 이제 전실이 이렇게 있고요. 좌측에 신발장, 한 면에 신발장 이렇게 있고 반대편은 이렇게 넓은 거울을 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외출하시기 전에 예, 온 매듭새 한번 더 점검하시라고 이렇게 넓은 거울 시공되어 있고요. 자,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볼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옷방입니다. 작은 옷방 이렇게 예, 건조기도 있고 예, 옷방 하나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지금 정면에 보시면 세면대가 이렇게 있어요. 네, 세면대 안방에 화장실하고 좀 분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면대를 이쪽에 파우더룸하고 같이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고 우측이 이제 안방입니다. 원래 안방인데 이제 현재 소유자분은 이제 아이하고 같이 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구들이나 이런 게 좀 연출이 굉장히 이쁘게 잘 돼 있는 모습이고 안방 안에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또 욕실 화이트 톤으로 디자인된 욕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포인트 조명이 조금 예, 앙증맞네요. 귀엽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오른쪽 들어오셔가지고 우측 보셨고요. 정면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층에 다락방 서비스 면적이 있는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또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좌측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오시면 거실입니다. 딱 보시면 굉장히 거실이 넓어요. 넓게 돼 있고 천장 부분도 등박스나 이런 거 다 좀 원목으로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요. 예, 이렇게 지금 바람이 너무 잘 들어요. 지금 거의 뭐 남향이라서 예, 일조량 뭐 이런 거 뭐 굉장히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도시가스 난방인데도 불구하고 또 벽난로까지 이렇게 예, 펠립 벽난로까지 구비가 돼 있고요. 이렇게 시공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아기자기하게 좀 인테리어나 이런 게 좀 세팅이 잘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고, 자, 거실 우측에는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자, 주방도 보시면, 보통 뭐 인조대리석 상판으로 많이 시공이 돼 있는데, 아니면 브랜드 거 그냥 갖다가 시공하시는데, 직접 이렇게 원목으로 다 주방 상판을 이렇게 시공을 하셨어요. 디귿자 형식으로. 아일랜드 식탁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아마 주부님들이 가장 좀 좋아하실 것 같네요. 딱 봐도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구짜리 인덕션을 이렇게 매립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추후에 변경하셔가지고 시공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도 환기할 수 있게끔 작은 창 내셨고요. 주방 가구는 조금 색이 바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색 같기도 한데 한번 조금 수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상판만 그대로 좀 놔두시고 문짝만 좀 교체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거의 새거 될 것 같습니다. 조명도 굉장히 이쁘네요. 좌측에 여기 또 냉장고 자리 하나 있고요. 자, 주택의 좌측으로 보시면 굉장히 넓은 창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용도실 겸 창고 겸 보일러실. 지금 현재 이제 세탁실과 보일러실 뭐 이렇게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계시고 주택 외부하고 출입할 수 있는 문도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또 김치냉장고도 하나 있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 이렇게 또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 주방 보셨고 좌측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자녀 방이죠. 예,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서재 겸 예, 좀 다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창틀이나 이런 몰딩들 다 원목으로 신경 쓰셔가지고 이렇게 예,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에 이제 붙박이장은 여기 또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네요.
약한 7년 정도 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돼 보이진 않고요. 예, 거의 뭐 준신축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직접 직영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신경 써서 건축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본 주택은 1층 단층 주택이고요. 총 방이 3개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고요. 그 다음에 거실, 주방, 그 다음에 주방 좌측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보일러실까지 예, 그것도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네, 좀 이제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들 여기다 좀 싹 몰아가지고 안 보이게끔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구비가 다 돼 있습니다. 네, 1층 다 보셨고 이제 2층 대장에는 없는 서비스 면적도 보러 가실게요. 그냥 2층 주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다 원목 시공되어 있고요. 중간에 창도 하나 빼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천장을 다 지금 원목으로 이렇게 다 마감이 돼 있어요. 편백나무인 줄 알았는데 자작나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비싼 자작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하셨고 계속 뭐 1년 365일 피톤치드가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올라오셔서 우측에 이렇게 짜투리 공간 창고로 지금 쓰고 있고요. 아, 좌측 공간이 뭐 그냥 대박입니다. 여기가 아이들 놀이방으로 딱 쓰기 너무나 좋은 네,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요. 한 4평 정도는 돼 보, 4-5평 정도는 돼 보입니다. 딱 봐도 4-5평 정도 돼 보이고 이제 아이들 뭐 이렇게 수납 공간들 책장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아담하게 창도 빼놓으셨고 요 부분이 또 포인트가 있어요. 자, 바로 스카이창 네, 두 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밤에 여기서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별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아, 신경 많이 쓰셨네요. 요런 창 하나 내는데 다 비용이 다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요렇게 예, 특색 있게 다락방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또 옥천면 주택 예, 빠르게 거래가 됐던 그 매물 다음으로 또 좋은 매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요런 매물 2-3억대 예, 혹은 3-4억대 매물 거의 지금 많이 계약이 완료되고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 편리한 옥천면에 있는 주택이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매물 촬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